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어우, 라방 신나게 놀았어요. 라방에서 봤던 카이노스 금. 어우, 세상에, 이제 다남다육도 어떡해요? 금에 눈이 떠졌어요? 어떻게 말해요? 어우, 세상에. 내가 그때, 일반, 그냥 카이노스 7,000원이었거든요? 그때 구매했는데, 애기들이 이렇게 생긴 애기가 3명이요? 셋 다육이가 나왔어요. 전체 7개 중에서 셋 금이 됐어요. 성공했어요. 어우, 내가 지난번에 제 키핑장 찍으면서 말했는데, 혹시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다시 올릴게요. 저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 덕수에 있는 아네스 다육에, 예, 그 카이노스 일반, 금이 아닌 일반은 7,000원인데 얘는 금이에요. 금. 금은 2만 원. 그런데 또, 어머, 자는 또왜 3만 원이라고 써 있어? 그러면 군생이죠? 군생은 3만 원. 그리고 조금 더 컸을 때는 이렇게. 아우, 군생이 멋져요. 그러니까, 다남이 군생을 좋아하지. 아유, 세상에. 자, 영상으로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우, 저 인물값을 왜 못해? 영상이 안 이뻐. 아유, 참나. 어머, 세상에. 어? 실제로는 진짜 이쁘거든요. 세상에 매력둥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세상에 너 테레비에 왜 이쁘게 안 나오니? 자, 카이노스 금 얼굴 하나짜리는 얼굴 저 2만 원. 자, 라이브 방송할 때 전체 영상 전면 화면에 나왔던 아이이고, 자, 그리고 카이노스 군생. 아유, 얼굴 2개짜리. 3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몇 개인지 모르지요. 세지 마. 아무튼, 군생. 아유, 세상에. 야는, 안 팔아요. 야는, 야는. 견본이에요. 자, 그리고 또, 야요. 카이노스 금. 어머, 세상에. 쌩얼 좀 하나 줄걸 그랬네. 쌩얼이 어디가, 안 보여서. 자, 이렇게 해서 카이노스 금. 쌩얼 하나만 갖다 주셔요. 네. 카이노스 금, 얘는 금. 왜냐면, 자꾸 쌩얼쌩얼 하는데, 로션을 안 바르는 얼굴이 쌩얼이야. 아유, 여기는 이제 종자가 다르다는 뜻이고, 나, 쌩얼이라는 거는 지금 금기가, 아유, 테레비가 조금 아쉽다니까요. 확연히 금인데, 금기가, 아유, 이게 실물만큼 확연하게 안 나오니까 내가 아쉽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카이노스도, 에케베리아 소개를, 네, 여기 하나만 치우고 놓을까요, 그러면? 네네네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짠짠. 얘가, 에케베리아 속의 아이를 짠짠짠짠 이쁘게 부비부비부비 해서 만들어진 창금. 창하고 에케베리아하고 이렇게 부비부비 해서 나왔는 얘가 카이노스 7,000원에 판매하는 아이고, 얘를 많이 홀랑홀랑홀랑 키우면 이렇게, 아우, 창 얼굴도 보이고 에케 얼굴도 보여요? 어우, 세상에, 이종자였어요? 그런데, 얘는 7,000원에 판매하고 얘는 많이 묵은 아이예요. 그런데, 어머, 세상에, 야는 뭐가 다르디야? 그렇게 물어보면, 뭐가 달라요? 잠시만요. 자, 옆에 갑니다. 어머, 너 확연히 표시 나네. 그러니까 저는 일반 카이노스를 7개 샀는데 그중에 3개가 금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7,000원짜리가 2만 원 갔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쭉 고르게 이쁜 아이를 고르면 아유, 돈을 못 벌어. 그냥 어떻게 해요? 약간 생김새가 약간 변이가 올까? 아니, 이상하게 생겼네? 이런 아이.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나는 직접 가지 못하고 사장님만의 힘을 빌은다. 그러면 아유, 사장님이 누구신데 제일 좋은 애들. 그러니까 먼저 전화하는 순서로, 이렇게 배송을 받으면, 이제 그게, 얘네는 이미 금이 땅, 금땡이잖아요. 금. 그러나 쌩얼을 샀을 때 금이 될 확률은 저처럼 벼락을 딱 맞으면, 예, 아유, 세상에. 돈이 쌩얼은 7,000원. 얘는 아니죠. 얘는 견본이에요, 견본. 그리고 요 이제 가운데 있는 아이가 일반 금이 되지 않은 아이를 말하고, 그리고 이 가장자리. 예, 지금 얘 보이죠? 얘는 이미 금으로.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얘도 요 색깔은 조금 더
도자기? 청빛이 강하잖아요. 얘는 약간, 그런데 실제로 봤을 때 확연히 금은 금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금은 조금 더 색상이 물이 들면 숨을 수도 있으나 확연히 금이에요. 이미 저 입변이가 왔잖아요. 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카이노스 금을 그 저희가 라방할 때 어떻게 해요? 전면 영상에 쓰고 구독자님들께 소개를 해드리는데 내가 눈꽃만큼 아쉬워서 요 아이들 밭으로 가서 잠시 영상을 붙여드릴게요. 정리해도 괜찮겠지요? 자, 카이노스 금은 금, 말 그대로 금. 얼굴 하나짜리는 2만 원. 자, 군생짜리는 자, 군생짜리는 3만 원. 이렇게 얼굴이 이게 2개 이상짜리를 군생이라고 하고, 아, 얘는 여기 이제 올해 묵은 아이예요. 얘는 돈은 따로 물어보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트는 아이들은 우리가 여름 두번 나면서 일조량이 햇빛이 조금 부족해서 여름 두달난 아이들은 이렇게 터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얘도 완전히 카이노스 금 군생 3만 원. 자, 그러면 제가 따라 어디로 갈 거냐면요. 소개 영상 하면서 일반적인 카이노스를 잠깐 붙여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예, 그, 덕소에 있는 수입 다육, 명품 다육, 그리고 금 다육을 전문적으로 매니아 하시면서, 내 것, 잘라서 군생 만들어서 판매하는 아네스 다육에 아우 차갖고 놀러 왔어요. 그리고 예쁘고 멋진 영상을 구독자님들께 소개하는 거고.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카이노스 생얼 금이 아닌 자 어머 세상에 맞죠 카이노스? 어머 세상에 얘는 또 군생이에요. 자 어디 봐봐요 아우 세상에 이뻐요 생얼도. 그러니까 여기서 잘 골랐더만 제가 금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얘 어머 세상에. 자 카이노스 7,000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구독자님들도 나는 2만 원짜리 안 하고 아예 금안 하고 우리 다남처럼 금이 되길 기다릴게요 하는 사람은 요거 이렇게 제가 끝에 영상으로 이렇게 해드렸어요. 어머 세상에 얘는 색깔이 이런 거 같아도 금이 잠깐만요. 얘 금되게 생겼네. 아우 세상에.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개씩 사다가 7개나 됐어요. 자, 예, 카이노스 그만 갈게요. 이 예, 묵은 아이들. 자, 이렇게 해서 짧은 영상 저희 라이브 방송 끝나고 아이, 구독자님들 허전할까봐. 나도 해봤죠. 라이브 방송 딱 끝나면 저기 어떻게 말해요? 아우 매몰차게 탁 영상 끊어버리고 그럼 얼마나 허전해요. 커피 한 잔으로도 안 되니까 영상 구경하십시오 라고 해서 영상 붙여드려요. 지금까지 아네스 다육에서 예, 라이브 방송 그후 뭐라고 할까요? 라이브 방송 끝나고 다시 한 번만 더 놀이 한 마당 했어요. 네, 고맙습니다.